최근 운행 대수가 줄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강화 신촌 간 직행버스의 노선이 8월 5일부터 개편됩니다. 인천시는 강화군 의견을 수렴하고 김포시 등과 협의해 3,000번 버스의 정류소를 기존 42곳에서 30곳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강화에서 신촌으로 가는 3,000번 버스는 기존 23대가 운영됐지만 이달부터 8대로 줄면서 배차 간격이 2배 이상 늘어 강화 군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시는 3,000번 버스 노선에 차량 2대를 증차하고 김포 한강로를 이용한 급행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